아침을 일어나 쐐기를 버리러 갑니다. 아유, 비가 많이 왔네요. 아침들은 항상 화요일 아침에는 항상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쓰레기 버리는 일이 저의 주 업무네요. 그래도 분리수거 안 하는 게 어디예요? 셀링이 이제 다 불겠다. 뭔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아, 날씨 진짜 끝내주기 좋습니다. 팔로워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. 근데 연결이 안 되네요. 기다리다 지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계속 오는데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. 가격만. 뭐 한국 분들도 가격만 물어보고. 물론 이제 거리가 멀겠죠. 이게 한인들이 많이 안 사는 동네여 갖고.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갑자기.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잘 이렇게 돈들이 없는 건지 프라이스 리스트만 받아보고 다 가버리네요. 뭐 이러다가 터지겠죠 뭐 나중에는. 한 번에 또 몰리고 그러는 거니까. 오늘 화요일인가? 쓰레기 버렸으니까 화요일 맞구나. 아유, 오늘은 라이딩이라도 한번 해야겠다. 오토바이 녹슬겠네. 뭐가 빵이? 응? 꼬라지 빵이. 나한테 키 크네. 노동력 착취를 하는구만. 나는 커피밖에 따는 게 없는데 너는 흰머리를 하루 종일 뽑잖아. 하루 종일. 응? 꼬라지. My hair white color. Can you okay? 아, 지금 가족 나들이 아닙니다. 일하러 갑니다. 안녕하세요. 꼬라지. 이 잊어버리고 있어. 딴짓하고 있어. 너는 포커스를 여기다 해야지 항상. 아, 그래서 지금 시장 보고 하여튼 뭐 한 여섯 일곱 가지 업무를 다 봐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다 나갑니다. 이러면서 바람 쐬는 거죠 뭐. 아, 오랜만에 이 점심때 배달이 좀 들어왔네요. 일주일까지는 아니다. 한 5일? 4일 만에 점심때 오다가 들어온 것 같아요. 어? 그럴 수도 있어요. 요즘에 이렇게 한국 그 식당들이 많이 생겨갖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한국 식당들 가격도 저렴해요. 저희 값보다 한 30페소 정도가 싸고 30에서 40페소 정도가 싸니까 글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? 그렇다고 우리가 하면은 장사는 의미가 없는 건데 120에서 이렇게 해갖고 120에서 팔아도 남긴 하죠. 근데 그게 대량이면은 가능한데 우리 뭐 앙헬레스라든가
마닐라같이 많이 팔리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한두 개 팔리는 거 같고는 장사하기 참 힘들죠. 아우 진짜 뜨겁다. 아우 에어컨을 틀어둘 데도 없네. 마닐라스라든가 마닐라보다 마닐라가 높을까 여기가 높을까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네요. 크락은 확실히 여기보다 더워요. 하긴 우리 집이 해변가 앞이니까 더 시원할 수도 있는 거고. 저기 5000페소라고? 장사 잘 된다 쟤네는. 한 집이 5000페소를 저렇게 사가시네. 그리고 같은 사람인데 내일도 또 5000페소나치가 나간대요. 그러니까 기본 양이 있는 모양에 더 이상 무겁게 하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하나씩 저렇게 붙인다고 합니다. 어저께도 그 사람이 5000페소 이런 식으로 파는 것 같아요. 거기 가면 다 있어. 저기 바이킹 가면은 저기 스몰 케이크 있어. 저번에 20회서 40회서인가 20회서 우당한 거 지금 갖고 가기 합니다. 조금만 가라. 조금만 싸가 in the morning 봐. 모닝에. 이런 것도 장사가 되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. 하하하하 yes. 5,080. 자, 가스를 사러 왔습니다. 가스. 가스. 지금 이 중에 이렇게 해서 필터가 돼 있는데도 상점이 들었으네요. 이제 열풍이 불어오네요. 열풍이 더워 죽겠네. 옷가위가 쓸만한 게 있나. 아 이때 저번에 봤던 아가 옷들이 꼬락꼬락꼬락 일람이 빈
여기도 조그만 마켓을 사는데 장사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.